홍로랑 홍시비 감자 깊이를 어느 정도 심어야 될까? 휴가 사서 넣어놓은 거야. 우리 이제 송로랑 홍시비 감자 좀 심으려고 하는데, 오늘 날씨가 그냥 아침 온도가 영하 3도까지 내려가고 되게 쌀쌀하고 추워. 뭐 그래도 감자는 뭐 냉해받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렇게 심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송로랑 홍시비 감자. 네. 눈이 살짝 띄어가지고 조금 나왔어요. 이게 눈이 조금 나오면 훨씬 더 빨리 캘 수 있다는 거. 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송로랑 홍시비 감자 어떻게 심으면, 깊이를 어느 정도 심어야 될까, 이거 심으면 언제 수확이 가능한지, 뭐 지금 심으면은 이제 하지 감자다 그러잖아요. 한 6월 중순 정도 돼서 장마치기 전에 그때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밑거름 다 하고 로타리 치고 그 다음에 비닐 두둑 하고, 요거는 감자 심을 때 갖고 다니는 이 바구니가 참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비료포대, 이런 비료포대에 갖다가 이렇게 양쪽에 구멍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누르면 되거든요. 자, 따로 시작. 봄 감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던 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가을 감자 같은 경우는 눈이 위로 올라오게 그렇게 심어야 됩니다. 왜냐면 가을 감자 같은 경우는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우리가 8월 한 중순 이후로 보통 심거든요. 중순? 8월 중순 그 정도 심는데, 워낙 비닐 속이 뜨겁기 때문에 잘못하면 싹을 조금 내서 심는다 해도 잘못하면 썩는 경우가 있는데, 봄 감자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렇게 뚝 떨어뜨리고서 그냥 푹 덮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깊이는 되도록이면 약간 깊이 한 5cm나 10cm 정도 들어가게끔 심으면 좋아요. 특히나 이 송로란 홍시미 감자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깊이 심는 게 좋습니다. 왜 깊이 심는 게 좋냐면, 이 송로란 홍시미 감자 같은 경우는 보통 밑에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놓으면 뿌리가 이렇게 나갖고 요 위에 이렇게 앉아요. 북을 줄 때도 흙도 좀 많이 덮어야 되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꽉 눌러갖고 이렇게 깊이 심어야 좋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잘못하면 이제 어떤 분들이 송로랑 홍시미 감자 심었는데 왜 아린 맛이 나느냐, 그런 분들이 자꾸 있거든. 솔바이 농원은 이 송로랑 홍시미 감자가 맛있고 분도 많이 나고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심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깊이 안 심고 그 다음에 북을 좀 덜 줘서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간격은 보통 한 25cm 정도, 한 25cm 그 정도 심으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갖고 꾹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심을 때 이렇게 해갖고 한번 해가지고 그냥 한번 꾹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깊이 심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거는
요게 이제 바로 북삽인데, 제가 이제 유튜브 찍을 때 감자 심을 때마다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죠? 요게 북삽이거든요. 네. 근데 생긴 건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진짜 편리해요. 왜냐면, 그리고 다용도예요. 이렇게 감자 심고서, 여기 감자 심고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땡길 때는 그냥 이렇게 쓱 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살짝 돌리는 거예요. 네. 자,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반대서 이렇게. 네. 자, 땡기고 반대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흙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서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서서 작업을. 네. 자,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흙도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집어넣고, 땡겨서 집어넣고. 자, 여기 이제 북삽인데, 와, 진짜 용도가 너무 좋아요. 북삽도 혹시 필요하신 분은 이 영상 밑에 보면 이렇게 쇼핑몰이 나와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나올 거예요. 이것도 있고, 북삽 큰 놈이 풀 베는 거, 뭐 그 다음에 또 하나 삽탱이, 그 다음에 쟁세, 삽세, 땅 뒤집는 거, 그런 거 여러 가지 나오고, 요 밑에 쭉 나오니까 그거 보시고 이제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클릭해갖고 주문하시면 돼요. 진짜 괜찮아요. 가격도 지금 인터넷 나온 거보다 보통 한 2-3천 원 정도 이제 저렴하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세요. 요거는 북삽, 요거는 삽탱이, 요거는 이제 큰 소놈인데, 요게 이제 역할이 다 달라요. 요 북삽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로타리를 친 다음에 두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두둑 만드는데도 이게 되게 편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두둑 만들고, 네, 이렇게 쫙. 네. 그 기가 막혀 만들죠. 이렇게 되고서 이렇게 만들고. 네.